중국 상하이에서 3년째 유학 중인 26살 여진호 씨. 최근 공안이 한국 유학생들의 등하교용 스쿠터를 이유 없이 압수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중국인이 많은 곳은 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은 장소에 갈 경우에는 한국인들 혼자 다니지 말고 뭉쳐 다녀라. 유흥가나 이런 데는 출입 자제하라. 이런 공문은 저희도 받았거든요. 좀 위화감이 형성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려던 21살 이모 씨는 최근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어 쓴다고 막 무차별로 폭행했다고 그런 기사 보고 하니까 왠지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두렵고 무서워서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의 일부 초중고교와 대학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뭐 중국 교류대학 이런 담당자들로부터 우리 학생 파견이라든가 학생으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의 인원이 다소 감소하지 않은 우리도 지금 걱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자학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 거부돼 중국인 강사가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드 보복의 그림자가 교육계까지 드리우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